안녕하세요. 우영아 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리 그리고 목 질환에 대한 감별, 목 디스크 증상이 아니라 머리 쪽 증상이라고 치료하다가 경추병변을 확인하고 수술적인 치료까지 했던 그런 케이스 사례 보고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즉 머리에 문제 있는 것처럼 모방한 자발성 경추, 척추, 경막의 혈종, 그목 뒤에 피가 좀 고이는 그런 질병이죠. 증례 보고입니다. 2021년 11월 6일에 수락됐고, 예. 국내 문헌입니다. 그래서 자발성 척추 경막의 혈종 SSHEH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드문 질환이고 목과 두통, 보행장애, 사지마비 등이 표현되고, 이 급성 허혈성 뇌졸중을 이제 모방하는 비슷한 질환이라는 얘기죠. 자발성 척추 경막의 혈종은 모든 척추 혈종 75%를 차지하고, 신경학적 결손, 뭐 손,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심각한 질병입니다. 위험 요인은 고령, 혈관기형, 응고장애, 항응고제 사용, 종양, 고혈압, 인심률도 표현되는데, 목이랑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척수압박증후군. 한마디로 내원한 환자가 이 허혈성 뇌졸중과 척추경막혈종으로 이제 오진돼서 이런 증례를 보고합니다. 사례 보신 80세 여성이 갑자기 자다가 왼쪽 상아지에 쇠약감, 두통. 보통 이러면은 뇌출혈 수술 병력도 있으니까 당연히 머리 질환을 먼저 의심해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근력이 왼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 머리 MR 찍었더니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항응고제 치료를 하니까 조금 좋아지고, 근데 2차적으로 MR 팔로우 했더니 병변이 안 보여서 경부 MRI를 시행한 거죠. 한 10시간 조금 경과돼서 했는데, 그 삼출액, 그러니까 혈종 같은 것이 목에서 많이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3cm 정도 크기에 2, 3 부위의 종괴가 관찰돼서 척수 압박을 하고 있다. 악화되는 증상과 영상 소견을 고려하면은 압박성 척수병증을 이제 진단했고, 수술은 2에서 4번으로 뒤에 있는 뼈를 제거하고 신경을 감압하는 그런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는 MR상 확실하게 병변이 해결된 모습. 이거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체크한 표시가 피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병변입니다. 혈종, 그 흑백이라서 이제 검게 되어 있는 부위가 그 혈종 부위고, 이걸 제거한 그런 수술을 했죠. 그래서 그 자발성 경막의 혈종 같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10만 명에 0.1명, 거의 뭐 100만 명당 1명 정도.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발견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척수 압박으로 인한 목 통증과 두통, 그리고 이거는 허혈성 뇌졸중과 혼동되기 쉽고, 이게 그 보통 경막의 혈종이 발생하면 편마비는 드물고 대부분 사지마비 나타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편마비가 있어서 조금 헷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두통, 편마비, 그리고 부분적 근력 회복, 이런 것들이 급성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허혈성 발작의 이제 그런 진단과 오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MRI는 이 진단에 선호되고, 경막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혈종 자체가 이제 신경과 확장되지 않아서 초기에서는 척수 경막의 혈종으로 오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료 자체는 대부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게 1번이고, 자발성 그 척추 경막 혈종 같은 경우는 감압 이후에도 하반신 마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그렇게 효과적이 않다. 그래서 하지만 심각한 운동 감각 결손이 있으면은 수술을 하는 걸 추천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수술 간격 같은 경우는 예후에 도움이 되는데 48시간 이내 같은 경우 예후가 좋고, 이게 뭐 모든 마미청증후군도 이런 그 타입 보통 이틀 이내 해야 이제 경과가 좋은 거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 6일째 했는데 다행히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특발성이고 고령, 고혈압, 항고지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정맥벽이 탄력성이 좀 떨어지면서 출혈 경향이 높고 스물스물 천천히 이제 출혈되고 증상이 천천히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시고 항응고제 치료제가 있는 경우는 위험 인자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은 초기 임상 양상이 급성허혈성 뇌졸중 또는 척추 혈종이 모방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편밥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머리도 의심하되 경추 척수 경막의 혈종도 조기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MR을 진단해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호전이 없으면은 외과적으로 감압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합니다. 두통, 편마디, 근력저하 등을 보이면 뇌와 경추 병변을 같이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막이 혈종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목 보행장애, 사지마비도 볼수 있고 경막이 혈종 같은 경우는 허혈성 뇌졸중과 유사하기도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MRI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머리 질환이 의심되었으나 결코 저는 목에서 온 질환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험을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병변을 놓치지 않고 좀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